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 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노영욱 전 장관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노 전 장관님께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강조를 거쳐 오셨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실장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잘 하신다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뭐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 치고는 저처럼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계속해서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행운인데, 아마도 그 직위가 올라가면서 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이제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아마 그 조직 생활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그 자리 그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될 때 그 적절하게 잘 바뀌고 하면은 그 능력이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공직생을 마감하시고 예. 이제 고향에 내려오셔서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은 그 남구 쪽에 그 경제연구소를 하나 그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전문가분들,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생활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렇게 세 분의 총리가 일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총리들이셨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도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예,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성남시장을 하셨고 경기도지사를 하셨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제가 하던 일이 이제 예산 재정에 관련된 문제, 또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긴 걸 했을 때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현안 문제가 경기도하고 그 얽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만나 뵙게 됐죠. 이제 공직을 마치시고 고향 광주로 내려와서 좀 전에 설명도 주셨지만 경제국토연구소를 이제 설립해서 예.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고 계시는데 이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 그 모두의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참 복받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 광주에 대한 마음의 빚이 많습니다. 제가 공기생활을 그렇게 그 지탱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도 어떤 그 광주의 도움, 또 이 고향의 그 성원과 격려 이런 것들이 제가 공기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힘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 36년의 공기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내가 나고 자란 그 광주의 보답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한 게 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총리실, 국토교통부 여러 군데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일관되게 그 다루었던 게 그 경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그 다음에 막힌 현안들을 정리하고 뚫어내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이 광주, 이 호남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쓰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 경제연구소라는 이름을 열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천 타천으로 우리 동남갑에 우리 저 장관께서 출마하신다. 이렇게 이제 소문들이 나 있지만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굳어지고 있는데 지역구를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혹시라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철이 들고 학창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남구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추억들도 많고 어떤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출마자들이 쟁쟁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우리 임명덕 의원, 또 그리고 이제 기자 출신이고 우리 정진욱 전 기자, 그리고 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 이런 분들과 이제 경합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뭐 자신은 있습니까? 물론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언급하신 분들도 뭐 다 훌륭한 소양을 가지고 계신 쟁쟁한 분들이고요. 다 잘 하실 겁니다만은
저는 그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좀 경험하기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그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비교율을 만들어내느냐 눈으로 직접 수십 년을 봐왔고 또 이제 국무조정 실장, 국토부 장관을 할 때는 어떤 균형 발전의 문제,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문제, 중요하죠. 예, 또 전체의 구도, 판을 짜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해왔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전체와 호남과의 관계, 또 이 호남 안에서도 이 광주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발전 전략을 짜느냐 또는 이제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줄딱둥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노력도 도움도 가져와야 되고 또 민간 기업들도 많이 유치할 수가 있고 해야 되니까 그 제가 그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구축되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어떤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 장관님께서 기계선추와 기계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고 또 정통 예산 관료라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만약에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과연 동남갑에 강주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우선은 남구가 광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젊은이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의 문제, 어떤 산업의 육성의 문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남구가 광주가 정말 살고 싶어서 사람이 그 이주를 해오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동남갑에는 지금 우리 그 김병대 남구청장께서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활동으로 발전도 많이 이루게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서로의 어떤 그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역의 속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청장님의 그런 노하우와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정책으로 만들고 중앙부처와 기업과의 협력을 이렇게 끌어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서로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정말 그 광주로서는 남구로서는 그게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좀 바뀔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고 70년 사이에 정말 지구상에서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국제 사회의 질서를 우리가 굉장히 이용을 잘 했었기 때문에 경제도 발전을 시키고 민주화도 동시에 이루고 이런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외교의 문제라든가 안보의 문제라든가 요즘부터 경제가 또 안보와 또 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굉장히 그 잘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 하는 걸 보면은 좀 그런 데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 심정을 그 거둘 수가 없고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고쳐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뭐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지금 대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가의 선택이 굉장히 올바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 국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어떤 그 성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그 도약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그 혁신, 그 다음에 그 혁신 과정에서 처지는 사람이 불행하지 않도록 상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노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우려하는 걸 이걸 괴담이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그 하는 거는 그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먼저 밝히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국제 그 재판소의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이 와중에 또 이 그 우리 수산업계 피해가 굉장히 증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그 수산업의 60%가 이 전남 지역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정부가 그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그 안을 검토 대상 위에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 그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전 세계에서도 그 모든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거 안전합니다 하고 얘기했던 일본 정부는 입을 다물고 대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 우리 정부만 이게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인구 감소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에 큰 어떤 그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인구 자원의 어떤 문제가 크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제 그 해당 부처에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소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그 화성군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할 수 있는 틈새에 굉장히 좋은 상품을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역에 분양이 안 되는 주택들도 많고 근데 이걸 화성군이 임대를 하는 거죠. 4,900만 원 평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건설업체도 그 사회 그 기여 차원에서 싼 값으로 해주고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사람은 관리비 만 원 정도만 내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군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원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입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사업인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라면은 이거는 정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었다. 끝으로 우리 전남방 시청자분들하고 광주전남에 어떤 그 계신 분들한테 지역민들한테 뭐 기업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예.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또 전남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반가웠습니다. 그 방금 균형발전 문제, 인구 소멸 문제로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광주와 전남이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문화적인 그 풍부함을 좀 더해가고 어떤 뭔가 재미가 있는 그런 고장이 되고 정말 우리 광주와 전남, 호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과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